첫 번째 요 훈련 세션에 이강인 선수가 빨리 이제 합류를 한 거죠. 뭐 이강인 선수가 뭐 먼저 하고 싶다고 했는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먼저 불렀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네, 네, 네.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에게는 매우 잘된 일이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시즌 초반에 엘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받을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시안 게임을 가니까 아시안 게임에 합류하기 전까지 리그왕에서 4경기가 있거든요. 일정상 요 4경기 안에 어쨌든 눈도장 찍어야죠. 받아야 예. 먼저 합류해서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리는 게 네. 당연히 이강인 선수한테는 저 훨씬 더 좋다. 아 요거는 에? 우리가 조금 뭐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해. 음? 어제 우리가 이강인 선수가 6월 A매치 이 참가 선수이기 때문에 네. 7월 17일에 훈련에 참가할 거고 그 전에 일정은 이제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했었는데 네. 참석을 했어요. 아, 네. 이게 그러니까 실제 얘기들이 나오긴 했었죠. 네. 예, 그러니까 A매치에 참가한 선수들은 못 올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나는데 예. 저는 근데 참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원래 이강인 선수가 그러니까 그 토요일 오후에서 일요일쯤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토요일 새벽에 넘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입단식이 빨리 이루어졌거든요. 예. 원래는 입단식이 이번 주 초에 있을 예정이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이건 화요일이건 또 그래서 로마노가 또 헛방을 치게 됐었죠. 원래 다음 주에 그 오피셜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냥 바로 토요일 날 나와 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훈련을 좀 빠르게 참가하기 위해서 조금 서둘렀다 이렇게. 물론 어느 쪽에서 요청한 건지는 뭐 알 순 없죠. 그러니까 예. 구단 쪽에서 이강인 선수를 더 빨리 보고 싶어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건지 아니면 이강인 선수 쪽에서 첫날 훈련부터 참가하고 싶은 건 열망이 강해서 구단 쪽에다가 얘기를 한 건지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네네네. 원래 어쨌건 오피셜이 나오기로 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나온 거를 보면서 그리고 비행기 시간도 앞당기면서 간 걸 보면서 아 이거 좀 그러면 첫날부터 훈련에 참관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좀 예상은 좀 하고 계셨다 이런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이제 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뭐 이강인 선수가 자진해서 뭐 좀 훈련을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알 수 없는 네네네. 얘기고 일단은 뭐 17일에 6월 A매치를 소화한 선수들은 그때 합류하기로 이제 아예 일정이 픽스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훈련하는 모습들을 보시면요. 그 나오는 선수들이 다 6월 A매치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이강인하고 이제 그 슈크리니아르라는 선수가 있어요. 저 이강인 선수 오른쪽 하단에 이제 왼쪽에 있는 선수. 네네. 슈크리니아르는 참가를 했는데 슈크리니아르도 왔고 이강인 선수도 이제 온 거예요. 6월 A매치에 참여한 선수 저 두 선수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뭐 베르나트도 있고 여러 선수 뭐 솔레르도 있고 하지만 6월 A매치에 참여하지 않은 선수들이 모이는 첫 번째 요 훈련 세션에 이강인 선수가 빨리 이제 합류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은 어떻게 됐는지 뭐 이강인 선수가 뭐 먼저 하고 싶다고 했는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먼저 불렀는지 이건 네, 모르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에게는 매우 잘된 일이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시즌 초반에 엘리케 감독의 눈도장을 받을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아시안 게임을 가니까 뭐 아시안 게임 뭐 합류한다 안 한다 뭐 이런 계속 얘기가 있긴 하지만 아시안 게임에 합류하기 전까지 리그왕에서 4경기가 있거든요. 일정상 요 4경기 안에 어쨌든 눈도장 찍어야죠. 받아야 예. 아시안 게임 갔다 와도 엘리케 감독이 또 쓰고 그렇죠.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독도 바뀌고 이강인 선수도 팀이 바뀌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새로운 감독의 눈에 드는 순간 어쨌든 뭐 주전 자리에 대한 뭐 출전 시간에 대한 보장이 좀 되기 때문에 네네. 이강인 선수의 그런 의지도 있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먼저 합류해서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리는 게 네. 당연히 이강인 선수한테는 저 훨씬 더 좋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면서 이제 뭐 실내에서 뭐 네이마르와 함께 마사지 베드에 앉아 있는 모습도 보였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에서 뭐 영상 보니까 엔리케 감독 지휘하에 막 이렇게 하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네. 확실히 조금 더 좀 서둘러서 눈도장을 조금 더 찍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의지도 이제 강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의 뭐 사실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언제 이제 경기 나오냐 프리시즌 시작하는데 네네. 이것도 이제 첫 경기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르 아브르랑 이제 22일에 경기가 있어요. 그 비공개로 하는 일본에 친선? 오기 전에 예.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비공개이긴 한데 그 파리 생제르맹 TV로는 송출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경기에 바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원래 17일에 이제
훈련에 참가하면 네. 5일 뒤에 경기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 뭐 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지금부터 참여를 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시간이 확보가 되고 네. 첫 경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마 그 이제 라이브를 보시면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뭐 첫 훈련에 이강인 선수도 참가를 했다. 이렇게 이제 좀 전해드리면서 지금 파리가 이강인의 영입을 발표한 다음 날부터 이제 파리 시내 스토어 두 곳에서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을 좀 팔기 시작했는데 네. 현재 지금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네. 국내 팬들도 지금 파리 생제르맹의 방안에 맞춰서 유니폼 막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파리 홈 경기장인 예, 파르크 데 프랑스 등 뭐 두 곳에서 이강인 선수의 마킹 이런 걸 이제 팔고 있었는데 다 품절이 됐다고 해요. 네. 예, 벌써부터 좀 이강인 효과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뭐 유튜브 조회수도 그렇다라고 하고 네. 지금 생각보다도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 영입 효과가 조금 있다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아예 제목 쪽에서도 훈련에서도 이강인을 따로 뽑기도 하고 맞아요. 했을 예. 정도로 파리 쪽에서도 여기에 고무돼가지고 조금 이강인을 더 밀어주는 그런 경향성이 지금 보이고 있죠. 워낙에 효과가 바로 이제 드러나니까. 네. 아니, 베라노가 저 메가스토어 갔대. 네, 그래가지고, 네. 한국 그 축구 팬들이 유니폼 사서 마킹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나도 저거 다 끝나면 이제 마킹 해야겠다 하고 한 바퀴 돌고 이제 가려고. 저도 마킹 해주세요 그랬는데 마킹이 그새. 동이 나가지고 지금 한국 팬들도 현재 계신 분들도 엄청나게 지금 유니폼을 구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S하고 M 사이즈가 특히 더 부족하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예. 예. 아니 그 달스 형도 인스타에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 산 거 이렇게 막 찍어 올렸던데 뒷면을 안 보여주더라고. 뭐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고 이게 뭐가 있냐면 그 파리 생제르맹이 어쨌든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예. 옛날부터. 그래서 그 이강인 선수가 영입되자마자 한국어 계정을 이제 열었잖아요. 뭐 트위터나 SNS에. 네. 근데 이미 일본은 2018년인가 19년쯤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시즌 연속으로 일본에 프리시즌을 가죠.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을 개척하고 싶은 의지가 정말 상당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을 개척하는 건 개척하는 거고 네. 어쨌든 우리 팀에서 레귤러 자원을 뛸 수 있을 만한 실력을 갖춘 선수가 있어야도 데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도 더해서 우리 팀에서 레귤러 자원으로도 뛸 수 있고 딱 좋은 선수가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뭐 루이스 캄포스가 딱 픽해서 데려온 선수니까 당연히 지금 이 한국 무대에 대한 기대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크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프리시즌 첫 세션 해가지고 올라온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첫날 우리의 사진들 이렇게 네. 올렸어요. 근데 그 사진이 대부분 이강인 위주입니다. 그거는 이제 뭐 당연히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을 파리 생제르맹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고 네.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요 팬덤이나 상품성이 매우 큰 선수다 네. 라는 걸 또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 가자마자 이강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